있어요. 날마다 좋은 날, 날마다 좋은 날, 달마다 좋은 달, 달마다 좋은 달, 해마다 좋은 해, 해마다 좋은 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정의와 가득하세요. 슬픔이 나는 저 바람 속에 모두 다 날려버려요. 외로운 사람, 친구를 얻고 이별한 사람, 사랑을 찾는 그런 인정을 나누어 그런 마음을 보듬어 우리 같이 살아나가면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날마다 좋은 날이지, 달마다 좋은 달이지, 해마다 좋은 해이지. 아픈 사람은 병이 다 낫고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되는 그런 인정을 나누어 그런 마음을 보듬어 우리 같이 살아나가면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날마다 좋은 날이지, 달마다 좋은 날이지, 해마다 좋은 해이지. 모두 다 행복하세요. 네, 시선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늘도 행복한 기운 안고 달려왔습니다. 노래하는 진행자 김정선이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멋진 내 인생은 저고요. 이 멋진 곳에서 여러분께 오늘도 문안 인사드립니다. MC 조수진, 건강하셨어요? 네, 잘 지내셨나요? 잘 지내셨어요. 네. 이거 어떻게 했지? 그치? 텐션 네. 올려서. 어째, 어째, 어째. 대전의 홍보를 가수 김태성입니다. 우와, 저번 주부터 네. 저희 함께 네. 하셨는데, 네. 아, 이제 저번 주에 네. 비해서는 오늘 텐션이 조금 오르신 것 같아요. 점점 감각에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 불러주세요. 계속. 그래요. 네. 어디 지내셨어요? 네. 글쎄 말이에요. 네. 요즘처럼 햇살이 따사롭고, 네. 이 따뜻한 기온에 나들이 하기 딱 좋은 날이잖아요. 진짜요, 진짜요. 네. 저희들도 이렇게 나들이 했습니다. 네. 자, 우리 이렇게 나들이 하기 좋은 날, 네. 네. 좋은 사람들과, 엉! 네, 어디로 오시면 되냐면요, 대청호반으로 오세요. 맞아요. 대청호반 네. 길을 이렇게 데크길을 걷다 보면요, 여러분 네. 떠오르는 음악들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떠나요 둘이서 야, 모든 걸 훌훌 버리고 가고 싶어요. 아우, 이게 어떻게 되지? 네. 아니 진짜로 요즘 날씨도 네. 좋고 네. 네. 이 걷기도 좋은 그래요. 이 네. 분위기와 느낌 우리 태성 가수님은 네. 네. 어떠세요? 네. 아, 저도 이 오늘 대청호에 이렇게 왔는데 네. 야 정말 이 호반의 도시인지 네. 와, 정말 최고입니다. 그렇지. 아니 네. 두 분을 보니까 왠지 이 네. 자연과 참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기 보면 꽃이 네. 하얀색, 아우, 주황색, 핑크색, 네. 노란색, 파란색 있는데 꼭 저희를 네. 뜻하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 역시 네. 최고십니다. 네. 네. 이 나들이도요 물론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또 함께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네. 네. 요즘 SNS에요 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함께 있을 때 네. 함께 있을 때 가장 신경을 쓰고 또 주목해야 될 일이 또 하나가 생겼다고 그래요. 그게 뭘까요? 집안 네. 저 집안 청소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선생님. 그래요? 그래서 저 캠핑장 가면요. 저 진짜 정말 찐으로 인간 걸어다니는 청소기라서 네. 로봇 청소기, 인간 청소기라고 불리는데 네. 이 정렬이 착착착 돼 있는 모습을 보면 사실 가슴이 벅차올라요. 아하, 그래요? 네. 네. 가슴이요? 자, 우리 태성 가슴이요? 네. 네. 저도 위치를 잘 얹어주셔야 돼요. 가슴 여기. 그렇죠, 그렇죠. 네. 저도 뭐, 저도 네. 원래 희열을 느끼는 게 네. 빨래하는 거 희열을 느끼거든요. 네. 원래 혼자 살다 보니까 이 빨래, 뭐 신발 이런 빨래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아하. 이 빨래하는 거에 희열을 느낍니다. 아. 네. 우리 저 미국의 그 빌 게이츠라고 아시죠? 네. 네. 이 빌 게이츠가요, 이렇게 같이 있을 때 정말 이것만은 그 가족들에게 양보하지 않고 요리 꼭 네 당신이 그 한다는 그게 있답니다. 그럼 뭔 줄 아세요? 요리 요리 갖고 요리를 조금 더 풀어서 네.
요색남이라고도 요즘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요리하는 섹시한 남자. 되게 가정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머, 저희 집에 있어요. 저희 집에 있어요. 여기 집에. 아니, 다리 끼세요. 네, 길죠? 네. 가정적인 남자. 네. 대성 그래요. MC. 네, 아니, 요리도 좋고, 네. 섹시한 것도 좋은데요. 네. 네, 이거 다 틀렸어요. 뭔 줄 아세요? 네, 모르시죠? 몰라요. 몰라요. 이거랍니다. 설거지 하는 거. 설거지? 네네. 설거지? 그렇죠, 그렇죠. 만드는 야.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설거지만큼은 양보하지 않고, 네, 꼭 손수한다고 그래요. 왜냐면 이 설거지 하는 동안에 물이 흐르는 소리. 네. 그 다음에 그 씻겨 나가는 과정, 물의 온도, 이런 것들이, 예, 이 뇌를 편안하게 해주고, 스트레스를 풀게 해준다는, 그 연구진들의 이야기가 있다고 그래요. 이거 그런 걸 그래서 그런지 네? 이런 걸 또 연구돼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한국 남자들 잘해야 되겠네요. 아니, 네. 제일 하고, 시, 네. 하고 싶지 않은 게 설거지라던데. 근데 우리 설거지는 네네. 되게 네. 우리 저기 네, 어부인들, 부인들을 위해서 설거지 해준다고 하는데 실은 네. 부인들을 위해서 설거지가 아니고 가족을 위해서 설거지가 아니고 그 자신을 위해서 스트레스도 풀고 예. 그런 네. 의미가 이런 의미에서 네. 설거지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 저희 집안에 여보 정말 잘했어요. 당신 최고야. 네. 우와. 아니 네. 사부님 그러니까는 여러분 가끔 이제 마이크를 이렇게 보시면 우리 네. 저희 MC 정선 네. MC님 손톱 이렇게 손을 네. 보시면 네. 쉐입이 아주 예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부님께서 이렇게 네. 집에서 열심히 이렇게 설거지 그렇죠. 해주시는 덕분에 그렇죠. 네. 그렇게 돈 잘 버는 빌게이츠 네. 분도 이렇게 네. 설거지를 그렇게 잘하셨다고 합니다. 대성 선생님 네. 이거 네. 느끼는 바 없습니까? 아, 저 느낌 바 있죠. 어떤 거 있어요? 아, 가슴에 손톱 위치 예. 아, 가슴 아, 여기인가요? 저도 네. 앞으로는 여자친구한테 네. 설거지를 잘 해줘야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설거지 안 한다고 남자분들 네. 네. 네, 설거지 안 하면 안 돼요. 텐션 네. 좀 더 올려주세요. 네. 설거지 안 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큰일 나요. 큰일 나. 네. 그래요. 네. 네. 자, 따스한 이 봄에요. 네. 우리 수진 씨는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어서 외롭지 않게 있었으면 좋겠고 감사합니다. 우리 대성 씨는 네, 네.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있습니다. 알콩달콩 좋은 추억이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네. 저희들은 네, 또 행복한 노래로 시작해봐야 되겠죠? 네. 자, 힐링캠프 김정선의 날마다 좋은 날. 자, 나훈아의 네, 산의 부름에서 저희들 출발하겠습니다. 후! 들썩이러 울면서 이 세상에 태어나 가진 것은 없어도 비굴하지 않았다. 때론 사랑에 빠져 비틀댄 적 있지만 입술 한번 깨물고 아내답게 웃었다. 긴가민가 하면서 조마조마 하면서 설마설마 하면서 느끼며 살아오. 이 세상을 믿었다. 나는 나를 믿었다. 주원 모든 친구야 물론 너도 믿었다. 헐거벗은 몸으로 세상에 태어나 자랑할 것 없어도 부끄럽지도 않아. 한때 전업던 시절 방황한 적 있지만 소주 한 잔 마시고 산에 답게 믿었다.
긴가민가 하면서 초마초마 하면서 설마설마 하면서 부대끼며 살아오. 이 세상을 믿었다 나는 나를 믿었다 추억 묻은 친구야 물론 너도 믿었다 미련 같은 건 없다 후회 역시도 없다 사내답게 살다가 사내답게 갈 거다 사내답게 갈 거다 자 행복한 노래에 이어서요 자 저희들이 이번에는 작은 콘서트를 준비했는데 궁금하시죠? 맞습니다 대한남아라면요 네. 아니요 설거지도 잘해야 되는데요 아니요 음악 문화 네. 시 네. 그리고 이 분위기까지도 어울릴 수 있는 분을 제가 모시고 왔는데요 네? 진채씨 무대입니다 아이 그래요 자 행복한 노래 세상으로 다 같이 출발 봄의 감이 넘치는 어느 날 아침에 빛 밝은 횡단보도 앞에 우두커니 서서 나는 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 내 몸에 살아서 피고 나면 벚꽃 바람 내 젖은 갈비뼈 사이로 환하게 흘러가겠지 그러면 비로소 사랑도 눈꽃처럼 가벼이 떠오를까 지는 어느 날 아침에 빛 밝은 횡단보도 앞에 우두커니 서서 나는 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 섞이고 나면 봄꽃 바람 내 젖은 갈비뼈 사이로 환하게 흘러가겠지 그러면 비로소 사랑도 눈꽃처럼 가벼이 떠오를까 봄의 감이 넘치는 어느 날 아침에 빛 밝은 횡단보도 앞에 우두커니 서서 나는 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 앞에 우두커니 서서 나는
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정 부끄럽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죽어가는 것들을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사랑해야지. 나에게 주어진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었다. 스치운다. 힐링캠프 김정선의 날마다 좋은 날. 자연의 아름다움이 가득하고요, 사랑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한 이곳 대청호반에 저희들이 와 있습니다. 네, 정말 소중한 시간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시간이죠.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연과 음악이 함께하는 시간 사랑의 송송송 센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써다른 분위기가 있네요. 그러게요. 그렇죠? 네. 오늘 대청호반이 아주 들썩거리게 으쓱으쓱 아주 어깨가 들썩들썩거리는데 제 네. 옆에는요 네. 아주 욕심꾸러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어허. 정도입니다. 문학, 네. 자연, 시를 네.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시를 노래하는 가수 정진채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오랜만입니다. 네네. 네, 안녕하세요. 독립영화감독 배기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어서오세요. 영화감독님이 네, 네. 저희 방송에 나오시다니. 와, 그러니까 우리 옆에 계신 네. 우리 진채 감독님, 네. 감독님이 계속 감독님이 우리 진채 네. 시인분의 네. 네. 아주 베스트 프렌드라고 하시라고 하는데 맞아요? 예, 1년에 그래요. 한 번씩 보는 단짝 친구입니다. 아, 그렇죠. 바늘하고 실 같아요. 네, 늘 저는 같이 본 것 같은 그런 기억이 남아있는데요. 네. 그렇죠? 네. 네. 아니 어떤 관계세요? 네. 제가 그 배 감독님의 그 네. 영화의 OST를 맡아서 네, 한 3년쯤 전이었죠. 네.
네. 네, 맞습니다. 3년 전에 제가 네. 영화를 만들었는데 네. 우리 진채 가수님의 목소리가 너무나 아름답거든요. 네, 그래서 노래를 부탁드렸어요. 그래서 OST로 그랬어요? 참여를 하셨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런 인연을 네, 같이 다니시는 그렇죠.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감독님 그래서 음향 감독님인 줄 알았더니 영화 감독님이세요? 네, 어떤 영화를 만드셨길래? 아, 저는 이제 대전에서 네.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아, 우리 지역의 이야기들을 영화로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진채 가수님하고 같이 작업했던 것은 아, 김호연제라고 조선 네. 후기의 여성 시인분이 계세요. 네네.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영화에 담은 영화입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그런 영화를 만드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제가 대전을 네. 많이 사랑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이 소문에 의하면 지금 대전의 사랑에 저기 인도에까지 네, 넘어간 사실이 있다는데 어떤 이야기인가요? 아, 예, 제가 대전 네. 시민분들과 네. 그 뮤지컬 단편 영화를 만들었어요. 대전 시민들과? 예.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인도에 가서 이제 상을 받았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네. 그래요? 와우, 대단하시네요. 그러게요. 야, 아니 우리나라를 또 빛내는 네. 또 영화 감독님이 아, 여기 계셨네요. 네. 그러게요. 또 대전도 그쵸? 홍보하고 네. 완전 네. 뭐 대전을 찐으로 사랑하시는 분인데 네. 그러게 말이에요. 또 제 옆에는 저 우리 그냥 제가 아까 문학, 시인, 자연을 좋아한다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 음악 농장을 하신다고요? 어. 아하. 아, 음악을 네. 만드는 일을 제가 주로 하기 때문에 네. 농장에서 뭘 키우듯이 음악을 키워가면서 한다는 의미에서 음악 농장이라고. 아, 아 뭔가를 키우는 아. 게 아니고 이제 음악을 가지고 키우는. 이렇게 키우는. 네. 그렇죠. 아니 왜냐면 네. 패션 스타일이 남다르세요. 모자부터 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동네 아저씨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사람도 키워주시나요? 아이고 사람을 네, 네. 감히. 아, 다 큰 사람만 네. 그곳에서 또 만날 수 있다고요. 야 그래요. 네. 자 우리 네 진채 가수님이 아까 노래를 부르셨는데 혹시 뭐 그런 노래도 자작곡으로 만드신 예. 곡인가요? 제가 자작곡으로 만든 곡이고요. 아 그래요? 예. 네. 시를 아. 노래로 만드는 그런 네. 일을 주로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런 음악들이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다니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그냥 나오는지 아니면 뭐 정말 캄캄한 밤에 아무도 없을 때 문득 뭐가 떠오른다든지 네. 어느 쪽인가요? 그러니까 둘 다 한 것 같아요. 항상 아, 어떤 상황에서가 아니라 여러 상황들이 네. 네. 가사에서 시에서 주는 네. 느낌들이나 그런 것들이 네. 제 마음을 움직일 때 아하 그러면 지금 마음을 움직일 때 이 공간과 이 네. 느낌을 조금 살려서 따라란 우리 기타를 조금 이렇게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니 마이크 좀 주시고 네. 갑자기 네. 즉흥 원래 야, 이런 즉흥이 조금 나오고 정말 즉흥으로 네. 부탁을 드렸어요. 아, 왜냐면 네. 저희가 리허설을 네. 하기도 하는데 어떤 느낌으로 지금 이 기타 연주를 지금 봄바람이 들으시면... 아주 네. 너무 따뜻하고 아, 시원하고 네. 이렇게 불잖아요. 바람의 기도라고 하는 그런 와. 그런 제목을 와. 가지고 제가 아, 네. 연주를 해봤습니다. 와 그러셨구나. 바람요 바람. 네. 바람의 기도. 네. 바람. 바람이 가다 말고 여기서 다 머무를 것 같아요. 그, 얘들아 여기 맞아요. 있거라. 여기 있다 못해 네. 우리 진채 가수님 아. 볼 옆에 와갖고 따뜻하게 지금 이렇게 따뜻하게 네. 해주시는데 아우 저희 네. 마음속 깊숙이 네. 따뜻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오늘 여기서 저희들 네. 방송하는데 방송 끝나고 또 부랴부랴 또 네, 또 다른 곳으로 방송하러 가셔야 된다고 해서 예, 아니 요즘같이 가수분들이 정말 바쁘지 않을 때 그리고 우리 진채 가수님은 시간을 다 두어서 네. 다니시는 게 너무 부럽네요. 자연으로만 다니는 것 같아요. 아~ 자 이번에 끝나고 그러세요? 어디 자연으로 네. 가십니까? 가까운 대청호 근처인데 근처에서 또 촬영이 있어서 그쪽으로 아이, 그래요. 그래요. 자 그러면 바쁘신 또 발걸음에 또 네. 여기 머무르셨으니까 자 저희들도 얼른 가볼까요? 자 우리 수진 씨가 네,
우리 네, 사연을 또 들고 있는데요. 네. 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맞습니다. 시청자 네. 여러분께서 주신 사연을 제가 또박또박 이태총 5반 앞에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날 창업 동아리 학생들이 찾아와 복직을 기다렸다며 꽃다발 선물을 해주었습니다. 와우. 내가 연구원에서 이 일을 처음 시작했던 2009년 그리고 대학에서 다시 일을 시작했던 2011년 이젠 참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같은 분야의 일을 하면서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들과 자리는 밤을 지새워도 즐겁기만 했고요. 네. 이제는 20대의 끝자락에서 만나 40대가 된 사람들이 더 많답니다. 네. 오랜 시간 함께한 동료의 마지막 함께하는 자리일 수도 있고요. 네. 너무 안타까웠지만 다시 함께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억은 힘이 센 것 같아요. 오늘을 다시 일어설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노래도 그런 것 같고요. 제가 시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 시가 노래로 나와서 자주 들었던 곡이 바로 진채 씨 노래라고 하는데요. 오, 그래요? 네. 겸사겸사 오늘 출연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네. 글을 좀 써봅니다. 수진 MC님, 진채 가수님과 함께 좋은 노래로 응원 부탁드려도 될까요? 야우. 이렇게 해서 네네. 아주 1 플러스 1 아니죠. 아주 1 플러스 10가지를 그냥 우리 진채 가수님과 네. 함께 네. 제가 이제 노래를 풍성하게 만들어 드릴 건데 네. 먼저 제가 쿵짝 인생이라는 노래를 어허. 들려드릴까 합니다. 네. 자,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네네. 그냥 짠만 해주시면 되는데 아, 어떻게 하느냐. 네. 네. 안 나오면 쳐 들어간다 쿵짜라라 짜짜 짜 그렇죠. 아이고 그렇게 해주시면 네. 아, 여러분들의 쿵짝 네. 인생을 조금 더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살다 보면 오르막길도 내리막길도 있잖아. 가슴 답답하게 고민하지 마. 내가 되면 잘 풀릴 거야. 사랑을 하다 보면 좋은 사람도 싫은 사람도 있잖아. 머리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내가 되면 꼭 만날 거야. 아하, 우리네 쿵짝 인생 멋진 영화처럼 잘 살아보자. 인생이 별거 있냐, 사랑이 별거 있냐, 어차피 한번 사는 거. 내 인생 내가 바로 주인공이다. 바로 내 방식이다. 사나이 가는 길 공짜기 엄청납니다. 이렇게 신난가요? 네, 우와 하는데 이렇게 도망가시는 거 아니시죠? 아니 우리 진채 가수님이 놀리신 것 같아요. 네. 늘 시 가지고 조용하게 노래하시다가 쿵짝 네. 인생을 네. 했더니 그죠? 아, 놀리신 네.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렇게 네. 웅장한 곳에 오면 약간 기를 더 받아서 그런지 조금 더 배 힘있게 쫙 했는데 이렇게 도망가시더라고요. 아, 지금도 놀라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럼 진채 가수님 네. 제 노래를 듣고 영감을 받으셨다면 어떻게 네. 답가라도 릴레이식으로 어떻게 안 될까요? 예, 제가 답가를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네. 또 조용하게 아까 백이완 감독의 네네. 영화 네. 대청호에서 만든 네. 화전놀이의 OST로 네. 사용했던 아. 밤에 없다라고 하는 와,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와, 한번 들어볼게요.
달빛 잠겨 온 산이 고요하고 샘에 비친 별빛 그림자 맑구나 댐잎에 안개 바람 스쳐가고 매화에 비와 이슬이 서린다 삶은 석자의 가류 마음은 안개의 등불 한 해는 또 저물어 서글퍼 긴 머리에 나이만 먹는구나 삶은 석자의 가리우 마음은 안개의 등불 한 해는 또 저물어 서글퍼 긴 머리에 나이만 먹는구나 달빛 잠겨 온 산이 고요하고 샘에 비친 별빛 그림자 말구나 댄잎에 안개바람 스쳐가고 매화에 비와 이슬이 서린다 삶은 석자의 가리우 마음은 안개의 등불 한 해는 또 처음으로 서글퍼 긴 머리에 나이만 먹는구나 긴 머리에 나이만 먹는구나 와 우리 진채 가수님의 네, 밤에 읍다 예. 아니 뭐 옆에서 들으니까 뭐가 서글프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의 이야기가 들어있나요? 김호연제 시인이 조선 네. 조선시대에 네. 지금은 여류 시인이라는 말을 안 쓰는데 네. 그쵸, 여자 시인이었어요 여성 시인 네. 그때 당시에 여자가 시를 쓴다는 거가 그랬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그렇죠. 그 남자들이 네네. 많이 네네.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그런 상황에서 시를 쓰면서 또 남편 없이 네. 남편은 어딘가 떠돌고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 서글픈 마음을 삶의 고단함 네. 그런 마음을 이렇게 시로 표현한 그런 시입니다. 아, 그래서 서글프다고 이렇게 네. 노래를 하셨구나. 아유 너무 좋네요. 네, 저 네. 분위기에 푹 빠졌는데 우리 백예원 감독님 네. 아니 웃고 계시는데요. 아니, 이 노래를 네. 제가 오래간만에 들었는데 네. 너무나 가슴이 뭉클해지네요. 아 뭉클하셔서. 네. 아 그래요. 네. 아니 그러면 뭉클해서 웃고 계시다 그랬는데 그럼 이 노래에 뭐 답가라도 어떻게 해주실 수 있으시려나요? 아, 예, 제가 네. 이렇게 방송에서 또 노래를 하는 건 아니, 저 시청자 여러분, 저기 가수가 아니고요. 네, 네. 영화 감독님이세요. 그런데 노래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우리 이쯤에서 우리 감독님은 어떤 노래를 좋아하시나 부르실 수 있을까? 네. 한번 청해보고 싶은데요. 그러면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지금 김호연제라는 시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잖아요. 네, 네, 네. 흰머리에 나이만 먹어간다고 했잖아요. 아유, 네. 너무 슬픈 이야기거든요. 네, 서글프다고 그랬어요. 그 분위기를 네. 받아서 네. 누가 울어. 배우 선생님. 네. 그래요. 그래요. 네. 연결이 잘 네. 되네. 자, 그럼 어떤 분위기인지 우리는 마음을 모아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부탁드립니다. 박수 주세요. 자. 영화 감독님, 네. 자 노래는 어떤 노래인지 자 궁금해지네요. 소리 없이 와우.
흘러내리 이 조선시대 눈물인가요? 눈물 같은 이슬이 여인의 눈물인가요? 누가 울어 이 한밤 잊었던 추억인가 아이 좋은데요 멀리 가버린 내 사랑은 돌아올 길 없는데 비가 맺히게 그 누가 울어 거는 눈을 적시네 아니 선생님, 아니 우리 감독님의 네? 이 어. 바이브는 이 손에서 네.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손이 아. 쿵짝, 야짜짜. 아니 원래 사실 제가 배우 선생님 너무 좋아하는데 이 노래는 네. 사실 엄청 구슬프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 감독님의 이 손 어. 제스처 때문에 제가 오늘 집중을 좀 잘 못하긴 했지만 그래도 참 잘하셨어요. 아니, 맨날 밤에만 부르다가 낮에 부르니까 너무 적응이 안 되네요. 아니 너무 잘하셨어요. 아니 근데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뭐 가수 취입하자는 이야기도 나올 뻔한데요. 가수 되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예, 영화 열심히 찍겠습니다. 아유, 네. 정말 예, 분위기 있는 노래. 네. 네. 잘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네. 자, 그러면, 네. 네. 이쯤에서 제가 그러면, 네. 이 분위기 모아서, 네. 목노지점이란 노래 들려드릴까요? 자, 행복한 분위기 모아서 보내드릴게요. 멋들어진 친구 내 오랜 친구야 언제라도 그곳에서 껄껄껄 웃던 멋들어진 친구 내 오랜 친구야 언제라도 그곳으로 찾아오라던 이왕이면 더 큰 잔에 술을 따르고 이왕이면 맥주 한 잔 마시자 그랬지 그래 그렇게 마주 앉아서 그래 그렇게 부딪혀보자 가장 멋진 목소리로 기원하렴만 가장 멋진 웃음으로 화답해줄게 오늘도 목놓치죠 흑바람 벽에 30초 백열 등이 그네를 탄다 아니 우리 김정서 선생님께서 지금 여기 카페 분위기와 대청호반을 네. 완전 미니 콘서트로 만들어주셨어요. 아니 저쪽에는 아유, 네. 박수 치고 거기 함성 한번 질러볼게요. 함성! 자 여러분께서는 고품격 음악 프로그램이죠. 저희 날마다 좋은 날을 시청해주시고 계십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시면요. 네.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이렇게 호흡할 수 있는데 아니 옆에서 네. 같이 화음을 넣어주셨어요. 아니 좀 더 크게 주셔도 되는데 동굴 같은 목소리. 네. 아니 어쩜 이렇게 그러니까 웃지만 마시고 얘기를 좀 해주세요. 어쩜 이렇게 노래를. 아니 아는 노래니까 같이. 네. 그죠 아는 노래니까 하셨겠죠. 네. 네. 그래요. 네. 네. 아니 제 노래를 듣고 네. 또 우리 김대성 가수님이 있잖아요. 네. 네. 아, 지금 네. 네. 무슨 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어서 네. 아, 이쪽을 보고 있는데요. 생각을 해봤는데 네. 네. 이렇게 또 목노 네. 주점이라는 그 네. 노래를 부르셨잖아요. 네. 저는 그 목로 주점 안에 네. 그 누나들이 있어요. 네. 그 누나들 그 속에 네. 연하인 남자인 네. 제가 있는 거죠. 근데 옆쪽을 쭉 봤더니 네. 우리 네. 또 누나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네. 노래는 연하인 네. 남자 한번 네.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자, 네.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어떤 가수님의 네. 아주 매력적인 저 모습. 네. 자, 노래. 오우. 자, 기대하면서. 네. 나는 나. 누나라고 말하지만 내 마음 설레이고 있어요. 처음 본 순간부터 내 마음을 뺏겼어요. 내 영혼을 흔들었어요. 아우 좋아요. 이제부터는 동생 아닌 남자로 봐주세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사랑을 받아주세요. 조건 없이 하늘 잃을게요. 아이 좋아요. 당신에게 빠져버린 저에게요? 당신에게 빠져버린 나는 나는 여자 예 남자. 고맙습니다. 우리 전국에 계신 우리 누님들 대표해서 아니 여기 지금 팀이 나왔어요. 우리 누님들 다시 한번 함성. 자 여러분 저희가 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혀 짠 적이 없어요. 저희는 바로 네. 리허설로 간 것도 아니고 바로 생방인데 어쩜 저렇게 저 방송 체질이신 것 같아요. 네. 누님들. 아니 연하의 남자 네. 부를 때 어쩜 네. 그렇게 눈썹이 아, 네. 아 네. 전국에 계신 아유, 누님들이 네. 설레셨을 것 같습니다. 아니 말이에요. 선생님 어떠셨어요? 네. 선생님도 설레 아니 아, 우리 선생님 제가 설레 일은 없잖아요. 아니 질투가 좀 나네. 그러, 그러나요? 네. 아 진재 가수님이 설렐 일은 아니지요. 그렇죠. 우리 선생님은 그래요. 어떻게 좀 설레셨나요? 네. 아우 전 설레이다 못해서요. 진재 안길 뻔했어. 이름만 대면 큰일 났네. 네. 자 이렇게 네 아름다운 이 마음을 내어주시고 또 따뜻한 기운을 함께해 주시는 우리 또 이런 속에서 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네 또 기다리실 것 같아. 우리 그냥 이대로 헤어질 순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죠? 없습니다. 네, 우리 진재 가수님의 앵콜곡을 좀 더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박수를 청해 보겠습니다. 그대에게 드릴 말이 있네. 오늘 밤부터 드릴 말이 있네. 나 그대에게 사랑을
그리리 터질 것 같은 이내 사랑은 터질 것 같은 이내 사랑은 캠프 김정선의 날마다 좋은 날. 네, 사랑이 가득한 곳 대청 호반에서 저희들 여러분들을 또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행복하고 네 따스한 4월이 지나고 어머나 이제 5월 가정의 달이 이제 다가오잖아요. 네, 저희들은 더 사랑이 가득한 분위기 만들어서 열심히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목요일 날 4시 채널 고정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자 마지막까지 저희 네. 대성 MC님 가수로도 네? MC로도 많은 활약 부탁드리고요. 네. 어떻게 하실지 마지막 포부. 네, 저는 열심히 하는 가수 김대성이 되도록 더 신바람 나는 대전과 대초호를 만들겠습니다. 박수. 너무 좋은데요. 그러게요. 네. 그러면 조금 더 기운을 받아서 도망가지 마시고 진채 가수님, 우리 진채 가수님은 어떤 음악 농장을 마무리를 져주실 건가요? 음악 농사 열심히 줘서 좋은 음악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자, 네, 우리 백예원 감독님은 네, 저희 방송 이제 네, 마칠 시간 다 됐는데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네.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네. 멋진 방송을 함께 돼서 너무 네. 영광이었고요. 네.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네. 이 방송 많이 네. 많이 봐주세요. 아, 고맙습니다. 좋은 영화 많이 만들어주시고요. 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이제 행복한 5월이 다가왔습니다. 네, 저희들 사랑 가득 담아서 다음 주에도 열심히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가 있는 곳에 행복이, 노래가 있는 곳에 즐거움이, 노래가 있는 곳에 날마다 좋은 날. 자,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부르면서 저희도 물러가겠습니다. 예. 후후. 강물 같은 노래를 품고 사는 사람은 알게 되지 알게 되지 내내 어두웠던 산들이 저녁이 되면 외강으로 스며 꿈을 꾸다 밤이 깊을수록 말없이 서로를 싸누며 우둑 교환하는 채 눈 땅에 정들어 가는 지독한 외로움에 절절 매몰 사람은 알게 되지 알게 되지 꿈에 굴하지 않고 비켜서지 아르면 어느 결에 반짝이는 꽃 눈을 닫고 울어 인들을 기우는 사랑이야 바로 짚푸른 숲이 되고 산이 되어 배아리로 나가지 누가 봐